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증거되는 귀한 인터넷 방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하고 모든 찬양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 필라델피아 교회 장승식 목사입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잡았습니다만은 제 자신 스스로 놓고 봐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면서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과 스데반의 설교를 잘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으로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본토 우리 일절 말씀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도 아주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뭐 습관적인 그런 행동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기를 원합니다. 임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임신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때 임신이 되는 그 순간에 임신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몇 주일 지나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고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 처음 생기는 순간은 임신한 여자가 처음 어떻게 그 처음에 그 임신한 순간을 잘 모르듯이 이것은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절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백세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사건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었고 지나온 나날들을 되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지금 현재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 우리의 가는 길이 결정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순종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 말씀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따르고 가는 이 백성에게 약속으로 드러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과 되어져가는 이런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9장 우리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일방적이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뭐 우리가 전체 그 성경의 문맥을 찾아보면 한 65세 정도 10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상식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되어져가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쫓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일 곧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년 나왔고 40년 나왔고 뭐 모태 신앙으로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으로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결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나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이 클 수가 있다. 얼마든지 믿음이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더 깊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깊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인가 그러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은 현재 내가 보상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뜻이고 장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뉴욕으로 가라. 그러면 뉴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와라? 그러면 뭐 하이웨이를 타든지 로컬로 가든지 뭐 여하튼 뭐 지도를 보든지 맵을 보든지 뭐 GPS를 보든지 간에 찾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찾아가 몇 시간이 걸려도 뭐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면 다른 차를 갈아타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쉬운데 그냥 한번 해볼 만한데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냥 가라. 그냥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인터넷 방송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전도의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게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보면 뭐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위기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뭐 여러 가지 도전이나 장벽이나 좌절 당할 때 진위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정말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쫓아다니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역경이나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나 목사나 뭐 인간적인 이런 사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듣는다고 믿음이 그 큰 교회처럼 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젖히면 결국 실망과 상처밖에 없고 위대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위대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배가 부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아볼로를 따라다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치명적이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포기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 부인 사라와 함께 증가족 다 같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하나님 어떤 분이 잘 몰라도 그냥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 땅을 보고 좋아가지고 중도 하차한 거예요. 하이웨이를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쉴 때가 있는데 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먹든지 잠깐 머무는 곳인데 잠깐 마시기 위해서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라는 잠깐 머무는 곳인데 아버지 데라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고민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의 결단을 다시 합니다. 이때가 나이가 얼마라고요? 75세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5세. 아버지 데라는 창세기 11장 31,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을 더 하란에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년 더 매우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여하튼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이 얼마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뭐 여하튼 간에 도중 하차하고 좀 스탑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귀하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시작은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두고 가는 그런 마음의 아픔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또 인생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 믿음. 예, 믿음은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 믿음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구할 때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통과해 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음성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하시니까 정말 적각거리에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기다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 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던 원주민을 본 것입니다. 가라간 곳이 그 살던 사람이 있어요. 원주민이 있어요. 이 말은 여하튼 원주민과 싸워야 된다. 원주민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뭐 아름다운 꽃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사 형통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장래의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온당한 것입니다. 이 비전 장래의 기업이니까 이것은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여기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비전이 있고 분명히 고난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미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자기 땅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 편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 땅을 포기하거나 물러서려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눈물 나는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냥 편안하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생명을 다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전투가 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전투가 분명히 있다. 이 전투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러면 영적 전투 속에서 내 옛자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씀 처음에 순종한 것 같듯이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갑니다. 75세 100세도 좋습니다. 내 옛자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사람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과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과거를 죽이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를 질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이 전투 속에 전투에 들어갈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위기에 부딪혀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비전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야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흔들릴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너희의 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황홀하게 뭐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이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과 도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2주일이면 곧장 가면 될 즉각 우후를 여는 그런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알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비전과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았다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물질을 드렸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갔느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길 때 기적의 역사가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제단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 찬양할 때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 이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예정을 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힘을 얻으시고 75세에 새롭게 시작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 통성으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좌절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환경과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기관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비전을 성취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